자, 안녕하세요. UNI 테크폴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름 아니라 저기 M2i 터치 패널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HMI 단종된 제품인데 탑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XTOP 제품입니다. 예, 뒤에 보시면 여기 패널이 있고요. 명판에 보면은 M2i XTOP 08TV ED 이 제품이 여기 스티커에 있는데 2011년도 시리얼 번호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11년도 나온 제품이라 한 12년 정도 지났는데 2017년도에 단종이 됐습니다. 이게 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표준 수명이 있고 장수명이 있는데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부식이 많이 됐죠.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전기적인 요인이라든지 해서 수명이 다 되고 여기 앞에 프론트 패널 보시면은 이게 긁히고 패널이 이렇게 파손이 되고 이게 흠집이 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고객사에서 터치가 전원이 안 들어오고 터칭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본사에다가 고객 지원팀에다가 발송을 해서 에이스를 해서 이렇게 수리가 완료가 되었고요. 문제는 확인 결과는 파워 모듈이 부품이 파손이 돼서 뭐그 내부에 있는 파워 모듈이라 하면 뭐 바리스터, TVS, 캐피시트 이런 것들 부품들이 파손이 돼서 전원이 안 들어온 인가가 안된 상황이어서 지금은 이제 전원을 인가되니까 잘 들어오고 이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품 말씀드렸듯이 전자제품은 이 표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 수명 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그이 PCB 내에 파워 기판 내에 모듈들이 어느 정도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사용하면 대체품으로 신제품으로 리뉴얼된 제품으로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XTOP 08TV ED의 신제품은 TOP RX0800ST입니다. 근데 이 대체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기존의 이 XTOP 제품 같은 경우에는 PLC와 상위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게 커먼 PS2 6핀짜리 이 커넥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COM2 이쪽 옆 측면에 보시면 15핀 D-Sub 커넥터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 15핀짜리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D-Sub 9핀입니다. 이 TOP RX 같은 신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D-Sub 9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컨트롤러와 즉 PLC나 컨트롤러와의 통신할 때이 하네스 작업을 해서 15핀짜리를 D-Sub 9핀짜리로 RS-232라든지 RS-485, 422 통신에 맞는 핀 어레이로 핀 매핑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작업이 힘드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신속 정확하게 빠르게 신제품으로 대체하고 리뉴얼 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 출장 경비가 있고요, 교체 설치비가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교통비라든지 뭐 기름값이 있기 때문에 더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XTOP 단종된 제품을 신제품으로 리뉴얼하는 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AS라든지 교체라든지 리뉴얼을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